우리는 가족이야. 우리는 가족. 자, 어,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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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유, 어쩐 일이야, 어쩐 일이야. 아이, 나 없이 뭐, 뚱뚱이로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와, 이거 난리 났다, 난리 났어, 진짜. 어? 난리 났다. 난리 났다. 니가 뭐 한다, 얘? 아니. 이 새끼야, 임마. 니 왜 안 돼, 이게 또? 뭐야, 저 미디방 TV, 저 하고,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나 빼고. 이미 얘랑 하고 있어, 조용히, 어제부터. 형. 아홉 분이 형 안 돼. 옛날에 악몽이 떠오르는 거 야, 여기서 내려, 여기서. 광채 형! 어! 아이고, 오랜만입니다. 이게 뭐고, 이거? 이건 아니에요. 정말 아니에요.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? 아니, 아니 나보다 더 강력한 놈을 데리고 왔어. 아니, 지금 돈 부탁하는 거야, 계속 하는 거야. 이거, 야, 미리 얘기하지 좀, 나한테. 아니, 나도 라디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도 유명해지고 싶다고 왔더라고, 여기. 아, 이거 내가 아끼는 거지. 아니, 약간 이 결은 약간 이게 황토색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게 광채 형이랑은 지금 옷 입는 게. 야, 이게 진정한 캐릭터야. 아, 야, 니가 오늘 이상하자 캐릭터가 겹치잖아. 이상하잖아, 니랑. 야, 이렇게 같은 거야. 내가 캐릭터 하는 게 아니고. 아니, 거지. 아, 원래 내가 알려줘. 어차피 우리 둘이서 아군다고 찍어야 돼. 아, 네. 가! 아유, 내가 아, 오늘, 내가 오늘 형 안 둘이 한다, 둘이 가! 우리는, 아, 우리 야, 무단침입 그 신고해라. 우리는 가족이야! 아, 우리는 가족! 아, 먹고 삽시다, 저. 됐다, 둘이 한다, 둘이 저. 40, 41은 뭐해, 옆에. 어? 고개 돌려봐봐, 41. 와. 이거는 왜 이만큼. 어, 노스페이스, 윈드페이스, 아웃도어. 야, 아시겠어. 아, 예. 어. 어때? 코보이. 나 여기 한 세 개 있잖아. 빨간색. 어, 보소 봐봐요. 얼룩 봐봐. 이거는, 어? 이, 여기 왜, 얼룩은 왜 있어, 여기? 아, 이건 뭐. 또. 네. 와, 왜 이렇게,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지? 아, 그 안 또 바지 또 있는 거 아니야? 어. 아니, 근데 그. 아, 안에 또 있어? 어. 이 바지 벗으면은? 어. 이게 진짜 힐리 없어. 철저하네, 또. 머리는, 잠깐만. 아니, 이거 발열 체크해야 돼, 내가. 발열 체크를 무슨 발열 체크해야 돼. 아, 이렇게 끈이 이렇게 지어져 있네요. 그래서 이보 씨 이게 아 오랜만에 보면 재밌어야 되는데 약간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돼? 그게 없어 지금. 예. 네. 공격수로 따지면 단양 띠리띠리보다 좀 약간 힘이 빠진 느낌이. 안 해 안 해. 일단 씻어요 씻어. 일단 씻고 손 씻고 손부터 씻고. 아 일단 씻어요 씻어. 아 샤워를 해요 샤워. 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진짜로 모이기가 이렇게 힘든데 근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동안에 미키형수 TV에 이제 뭐 안 나왔다면 안 나온 거고 뭐 잘렸다면 잘린 거고 잘렸다고 생각 안 하고 잘렸다고 생각 안 하고 아니, 그랑 토크 좀 얘기해주세요. 단어에 민감해요. 아니, 나는, 예. 그냥, 그거 좀 쉬고, 예, 예, 예. 뭐, 그냥 좀, 아버지 좀 아파갖고 좀, 예. 아니, 그죠. 아니, 그니까, 왜냐면, 뭐, 그냥 좀, 아버지 좀 아파갖고 좀, 예. 아니, 그죠. 아니, 그니까, 왜냐면,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예, 이걸 예, 뭐, 예. 얘기를 한들, 계속 이런 걸 뭐,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예, 뭐, 일단 막, 그. 뭐,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. 예, 그니까, 코로나가 일단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좀, 잘 안 되고, 예, 예, 그래서,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이게 지금 환경이 좋아야지 뭐 좀 웃긴 것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예, 환경이 많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웃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. 없지. 근데 이제 뭐 계속 이렇게 그거 전에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. 그러게, 아, 누구야? 이 집 와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? 야, 이거 거의 양옥이네, 양옥. 네, 네. 예전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. 이 집 어떻게 산 거예요? 뭐? 이 집. 여기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. 내가 원래 군산집 얻으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여기 들어왔거든.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또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, 집이. 큰 거야? 어? 큰 거야? 어? 큰 거야? 약간 그런 기능이
사셨던 분이 여기서 100세 정도의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, 얼마 전에. 아니, 무섭게 그래. 아니, 무섭게 그래. 아, 나도 어저께 그 얘기 듣고 약간 섬뜩했어요. 105세. 100세, 105세. 예, 네, 100세, 105세 되시는 분이 이게 살다가 돌아가셔가지고, 어저께. 나 귀신 모르는 거 알지? 귀신 모르는 거 알지? 진짜? 예, 네, 나 귀신 봐요. 어, 형. 뒤에 거울이 좀 형이랑 좀 다르게 보이는데. 제 뒤에 거울 봐봐요. 나인데? 나 그대로인데? 깨끗하게 보이는데? 거울이. 할렐루야! 다르게 보이잖아. 놀랬어, 안 놀랬어? 또 놀랬어. 아, 그런 사연이 있어. 어저께 솔직히 우리 진짜 많이 무서웠거든. 진짜로. 거짓말, 진짜로. 아니, 형, 뭐. 그 105세까지 살았는데. 여기서 또. 어느 방에서? 이 방에서. 아, 그래? 응, 그래? 예전부터 저 뭐야 엄마 무슨일나한테 많이 봤지. 어머니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. 근데 내가 서른 살 이후에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. 아, 지금은 기운은 어때요? 느낌이 왔을 때, 딱 봤을 때.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볼 것 같아. 볼 것 같아요. 네. 앞으로도 이제 미키형수 TV에서 활동을 잘 못 하시겠네요. 거의. 일단은 지금 제가 상황이 좀 뭐 안 좋아요. 매우 아버지 그. 아프셔서, 그래서 어머니 막, 이제 옆에 요양원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, 이제 막, 그 옆에 허드렛 일들이 많아요. 분담을 했는데도, 형제들도. 근데 그러면 본인의 상황은 이런데 자꾸 막 나와라, 나와라, 사람들이 이런 댓글들 보면 좀 어때요? 뭐, 근데 코미디언이 자꾸 막, 그런 거 들으면 기분 안 좋지. 그니까, 나와주라고 해놓은, 그니까 나는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. 없는 입장인데. 근데 이해해 주시는 분은 그냥 이해해 주는데 이제 뭐 재미가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코미디언들은 별로 안 좋거든. 그런 거 그런 말을 한 사람은 없는데. 아, 내가 다른 댓글에서 많이 봤거든. 어디 댓글에서요? 그냥 내 그 다른 거 하는 거야. 이제는 와 쓰레기 됐다 이부 막 이런 거. 재미가 없다. 재미가 없다. 이제 완전히 뭐 완전 뭐 쓰레기 됐네. 약간 미키 형수가 옆에서 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MC를 봐줘야지 좀 더 웃길 수 있는데. MC 잘하지. 네.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통과 제리에서 제리가 없으니까 이제 좀 약간 웃기기가 약간 힘들죠, 좀 혼자서.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지. 같은 또 이제 그 통과 제리 같은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같은 제리끼리 또 있으면 안 되고. 아, 광채는 제리. 안 돼요. 자,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. 자, 먹방을. 자, 자, 지금부터, 예, 지금부터 먹방을. 먹방을, 아이.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왜 맥주점 안 좋은지. 그거? 약간 웃음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그런데 있네. 가만히 왔습니다. 아니 지금 좋아. 단양 띠리띠리에 대해서 약간 경계하는 것 같아. 안 경계 100%해. 아, 이거 뭐라는데? 황수와 광채의 미래를 위하여! 위하여! 자, 원샷 해주세요. 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